29만 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네시온입니다. 휴네시온, 은는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망연계 솔루션, 네트워크 접근 제어, 트래픽 수집 분석, 계정 관리, 원격 근무 / 클라우드 / 모바일 보안 등 각종 정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주력 사업 분야인 정보보호 분야 중 망연계 솔루션 시장은 현재의 법적 환경 하에서 제도적 수혜를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및 정보 보안 관련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망연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모바일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망연계 솔루션은 CC 인증 및 GS 인증을 획득한 아이원네트, 양방향 자료 전송과 아이원네트 DD, 물리적 일방향, 이 주력 제품이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택률이 높음 대시 동사의 제품은 보안망과 비보안망의 단일 접점으로 양측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 이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재무 대시 외부 상품 판매 부진에도 보안 사고 증가 및 비대면 영업 환경 보편화에 따른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지급 수수료, 경상 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보안 시장의 성장으로 망연계 솔루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휴네시온의 시가총액은 4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네시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6위입니다. 휴네시온의 상장 주식수는 960만 7601 흔두 주입니다. 휴네시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네시온의 퍼은 3.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44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28억 원, 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33억 원, 149억 원입니다. 휴네시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61%이고 유보율은 760.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6.26-1.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네시온의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950원보다 1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84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네시온의 종가는 4,785원이며 주가가 휴네시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네시온의 종가는 4,785원이며 주가가 휴네시온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휴네시온은 거래량 16,82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6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31주, 한국증권에서 2,120주, 이베스트에서 1,45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6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1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081주, 삼성에서 2,6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10주, 이베스트에서 15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00신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00신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트네시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